이렇게 대구시장 후보들의 5대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보건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진짜 삶과 생활에 관련된 것들을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시민을 10명이라고 가정하고 돈이 많은 순서로 줄을 세우면 부자 1등과 2등은 84.5세까지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난한 9등과 10등은 기대 수명이 77.7세에 불과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기대 수명 차이가 전국 광역시도 7곳 가운데 가장 많이 납니다. 대구 수성구민 기대 수명은 82.6세지만 서구에 사는 사람들은 79.8세로 대구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3년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소득별, 지역별로 나타나는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번에 뽑힐 대구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보건복지단체들은 꼽았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복지나 경제나 여러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사고했을 때만 건강 불평등이 해결이 될수 있는데 실제로 대구시에서 그런 역할들 지금까지 잘 못해왔다고 생각하고. 상급 종합병원이 점점 더 커지고 환자 쏠림이 심해지면서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졌고 공공의료기관이 경영평가란 잣대로 줄세우기 당하면서 공공성을 잃게 됐습니다. 다음 시장은 제2 대구의료원을 만드는 등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동과 청소년 의료비는 100만 원 넘는 치료비부터는 대구시가 부담하고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무상교복은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 시민단체들의 생각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세, 국비와 지방세 부담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6대 4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세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50% 이상 보건복지 예산으로 쓸 것을 지금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건복지단체들은 이런 내용의 보건복지 9대 정책을 발표하고 대구시장 후보들이 자신들의 공약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